같은데 그렇게 좀 그게 있어서 절임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좀 불편하죠. 하지 정맥류의 치료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절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도 이렇게 주물르기도 주물러야 하고, 돼. 예. 꼭 증상만 가지고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검사를 좀 해보시고. 확순자 씨의 혈관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정맥 촬영 검사가 이루어졌다. 조영제를 주입한 후 정맥을 촬영하는 방법이다. 검사 결과 정맥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됐다. 지금 이 정맥 촬영을 통해서 확연히 알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릎 부분을 옆에서 본 사진입니다. 이 부분 전형적인 정맥류의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맥류는 이 혈관으로 유입이 되는데, 이 혈관은 무릎 뒤쪽 슬라브로 유입되고 있는 소복제 정맥입니다. 따라서 이 환자의 정맥류의 원인은 소복제 정맥 판막 이상에 의한 정맥류로 판독이 되었습니다. 하지 정맥류는 증상에 따라 6단계로 나뉜다. 가늘고 파란 혈관이 보이는 건 1단계. 혈관이 튀어나오면 2단계로 분류한다. 3단계에 접어들면 다리가 붓는 부종 증상이 나타나고, 4단계에는 발목 부위의 색이 변하고 피부염이 나타난다.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궤양으로 진행되는데, 궤양이 치유된 경우 5단계, 궤양이 진행 중이면 6단계로 구분한다. 곽순자 씨는 치료가 필요한 3단계로 진단되었다. 이렇게 자세를 하지 정맥류로 진료를 받는 환자는 해마다 늘어 최근 5년 사이 13% 정도 증가했다. 여성 환자는 9만여 명으로 4만여 명의 남성 환자보다 거의 두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정맥류는 왜 여성에게 잘 발생하는 것일까? 여성분들이 많이 일단 걸리는 이유는 여성분들이 이제 아기를 낳고 임신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신을 하시게 되면 초반기에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그 여성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근육이 이완이 많이 되고요. 근육 이완에 따른 혈관 또한 이완이 되기 때문에 정맥류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임신 후기로 가면서 이렇게 몸의 혈류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기 때문에. 혈류량이 증가함으로써 또 정맥류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뱃속에 있는 태아가 복부 정맥 부분을 압박하기 때문에 하지의 정맥류의 발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정맥류를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은 장시간 서 있는 직업이나 생활 습관이다. 이정민 씨는 대학 때 처음 하지 정맥류 증상이 나타났다. 오랜 시간 서 있는 게 문제였다. 미술 전공을 했는데 거의 과제라든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은 한 2박 3일이고 뭐 1박 2일이고 계속 식사 외에 서서 그림만 그렸거든요. 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증상이 좀더 심해졌다.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파랗게 도드라져 보이는 혈관도 늘었다. 일단 시간이 지날수록 안 보이던 다리의 핏줄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허벅지까지 다 보이고요. 점점 이제 특별하게 돌아다니지 않고 외출하지 않아도 집에서만 있는데도 이제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리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혈액의 역류가 확인됐다. 혈관 초음파 검사에서 혈액이 올라가는 혈액이 정상인데 이 환자분은 아래로 쭉 내려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류가 0.5초 이상이 되면은 수술을 해야 할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 이 환자분은 0.5초 이상 훨씬 넘어서 지속적인 역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는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 정맥류 치료에 있어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모습보다 통증이나 부종 등의 증상이다. 평소 통증을 호소해온 이정민 씨는 레이저 시술로 원인을 제거했다. 하루 10시간 넘게 서서 일하는